헤이 김유진이 견과류 먹고 싶어. 배고파. 숟가락이 아프다. 배고파. 삐용 삐용 밥 드세요. 야 벌써 300분 들어오셨어. 300분이나 했어? 여러분 앉아고 뭐 하세요? 앉아고 뭐 해요? 다 정리됐어요 여러분? 네. 안녕. 오늘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는 이에노아입니다. 오늘 레이즈 여러분들도 얼른 자야 하고 우리 이에노아의 친구들도 빨리 이제 또 퇴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딱 10분만 하고 그럴게요. 딱 10분. 규현이 형이 너무 보고 싶다고 꼭 아니,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깊게 설득하고 왔어요. 오늘 세 개 다 보셨어요? 우리 첫 번째 팩트인스타. 아 맞아. 두 번째 뭐죠? 아리랑 뮤직액세스. 뮤직액세스. 세 번째 스크린 스쿱 오브 케이팝. 세 개 다 봤어요? 재밌으셨나요? MC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일하느라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즐겁게 즐기다 간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너무 재밌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진짜. 오랜만에 많이 너무 많이 맞아. 아 저희는 안 피곤해요. 멤버들 피곤해? 어, 아니요. 아니요? 오늘 밖에서 춥게 저희 예쁘게 사진 찍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레이즈도 이렇게 어? 앉아 우리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와야지. 오늘 날 진짜 추웠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팩트인스타 끝나고 들어가 소리치는 거 들었어? 아 아니요? 들어가. 오늘 추운데 고생했다. 오늘 저희 레이즈가 진짜 훨씨 고생했죠.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추운데 오늘 너무 추워. 오늘 포센츄의 시작이었거든요. 아 너무 미안해요. 마음이 아파. 레이즈 성공하면은 겨울엔 레이즈들의 핫팩은 우리 이에노아가 책임집시다. 알겠죠? 핫팩이 뭐예요? 보일러. 걸어다니는 보일러가 있으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난로 같은. 난로. 절대 꺼지지 않는. 방금 알바 끝나고 도착하신 분도 계시고. 어이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눈 오는 거 봤냐고. 네 아까 봤어요.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엄청. 네. 비로 다시 바뀌었어. 이번 겨울에 눈이 엄청 안 왔잖아요. 맞아 이번 겨울 이상하게 눈이 많이. 저희끼리 아까 그거 갖고 얘기했거든요. 오 엄청 빨라 댓글. 다 되게 잠이 안 왔죠 솔직히 말해서. 그쵸? 내 생각에 지금 자고 있던 사람 없어. 아직 잘 시간 아니지. 12시 반인데요. 맞아. 내일이 더 춥대요. 멤버들 내일 따뜻하게 갖춰 입읍시다. 예. 내일 저희 스케줄 있죠? 있나요? 갑자기 영화 8도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영화 8도였어? 영화 8도. 그런 거 아닌가? 영화 8도? 영화 8도 같네. 엄청 추워요. 저 조심해요. 내일 이거 더 추면 야 영화 10도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한 영화 20도까지 내려갔어. 추우면 아파. 하필 그 팩트인스타 있는 날 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영화로 안 내려갔어. 따뜻하다가 오늘 근데 오늘 스케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이랬으면 좋겠다. 레이즈들은 피곤하니까 조금 쉬고 이에노아는 좀 더 달리고 해야 돼. 밥도 막 안 드시고. 야 댓글 진짜 빨라. 이거 못 읽겠어. 잠깐만. 규현이 형이 있는 건 진짜 빠른데. 아 이게 멀어갖고 이번 주도 음방이 비공개라고. 아이고 어떡해. 진짜요? 말도 안 돼. 아 싫어. 너무 아쉽네. 저 지금 알았어요. 와 충격적인. 말도 안 돼. 진짜 싫어. 지금 알았어요. 와 너무 고생했다고. 고마워요. 아 로나야 귀요미들. 아 이에노의 스케줄이 내 스케줄을 그런 거지 뭐. 와, 이제 함께 하는 거지. 안 피곤하다고. 오늘 고생 많았다고. 오늘 완전 바빴다고.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매일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 하나를 떨어졌을 때 아프... 네 절대 아프지 않았습니다.
와, 다 졸리, 다 심심했죠. 솔직히 말해요. 봐봐. 절대 안 잔다니까. 나도 이 나이 때 이따 안 잤어. 절대 안 잤어, 이때. 형 아직 젊은 거 알죠? 그니까, 그게 아니라, 한창 밤에 자기 싫어할 나이잖아요, 아. 저희도. 애누이 생각하느라 그렇다고.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갈아입기 편하려고 되게 가볍게 입고 왔는데 출근하다가 팬분들을 마주쳐서 굉장히 부끄러웠죠. 건아 너 잔다고. 건이 안 자요. 그게 또 그런 거 아니야? 치킨 100마리 사준대. 저희가 오늘 너무 먹었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 차에서 그거 다 해치웠어요. 맞아요. 30초 정도 걸린 거 같은데. 맞아. 조금 덜 걸린 거 같아. 마스크 꼭 쓰라고. 아 마스크 밥. 오! 와우! 레이지 괜찮네요?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다 한 명씩 인사하고 끝낼까요? 예, 할까요? 뒤로 갑니다. 지금 거의 천장을 이렇게. 잘 들어줄게요. 아, 네. 안녕. 도진우예요. 오, 도진우네. 안녕. 이 오늘 춥고 험난한 세상. 그니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늦게까지 와주셔서.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짜. 어떤 부분이 재밌었었죠? 아, 그냥 너무 재밌던데. 그냥 모든 게 너무 재밌었어. 아, 근데 진짜로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라고 바로 보러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추워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터치가 먹히는 그 장갑. 손도 안 시려우시게. 있어진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E&Y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E&Y 브랜드로 만들자. 좋지. 진짜로요. E&Y 핫팩. 한번 개발해봐.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교현이 형? 브랜딩 해볼게. 그죠. 자, 제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왜? 괜찮죠? 괜찮지. 너 아이디어 뭐야? 너 기획 전 뭐야? 전략 기획실에. 제가 아이디어 기획팀 그 왕 할게요.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 고마워요. 다음 타자. 민 형이 들어주세요. 내가 다 가렸어. 한 명씩 빨리빨리 해 그냥. 그래. 뭐라고? 한 명씩 빨리빨리. 그래. 잠깐만. 그러면 내가 먼저 하시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그쵸? 큰 게 나아요? 아니면 큰 게 나아요? 지금 큰 게 나아. 각도 열렸어. 그쵸? 오늘 아침부터 저희 이렇게 팩트인스타로 한 번, 라디오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레이즈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저희의 재밌는 모습들, 약간 보여드리고 싶었던 다양한 매력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진짜 느끼하다고요? 기분 탓이죠. 느끼할 땐 김치를 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뵙든 좀 김치 먹고 싶다. 많이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가 라디오도 나가고 싶었고 팩트인스타도 나가고 싶었고 그랬던 나가고 싶었던 것들을 좀 많이 나와서 너무 진짜 행복하게 즐겁게 촬영 잘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저희는 더 많은 모습, 더 다양한 매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타자. 형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빛이 진짜 안 좋은데. 우리 키드 씨가 활약을 열심히 했잖아요. 빛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빛이 이 빛으로? 아니 레이즈의 빛으로 하세요. 자연스레 뜨던 눈. 뭐 진짜 많이 안 주무시네. 몇 분 안 주무셔? 1500분이다 진짜. 근데 오늘 진짜 일단 첫 번째 팩트 인스타가 저는 레이즈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서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오늘 맞아. 그게 제일 힘이 났고 오늘 세 개 했는데 확실히 레이즈 여러분들 있는
스케줄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도. 재밌으셨나요? 네네 선생님 재밌으셨다고 하네. 나중에 규현이 형이랑 제대로 그 우리 집 커버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나도 껴주면 안 돼? 어, 다 같이 한번 진우 집으로 가. 진우 집에서 모이자 그러면은. 진짜 오케이. 오고 싶은데. 진우야 너네 집 갈 건데 너도 갈래? 그 나중에 우리 집 제대로 커버해달래요 그 노래. 오늘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 추는 춤은 진짜 못 쳐서 좀 숙달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노래 제목 진우 집으로 바꿔서. 네 오늘 스케줄 세 개 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와주신 레이저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늦은 밤에 또 브이앱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음 분 양으로 시작해서 건으로 끝나는 분이 하실 거예요. 이제 레이즈 우유 아까 전에 제가 막 이렇게 막 머리 막 이러고 나가고 있었는데 앞에 팬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지 뭐야.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12시 반이 되는데 지금 1700분이 보고 계세요. 와우 와우 레이즈들 늦게 자면 좋아요. 이거 저희 방송 끝나면 다 자기예요. 빨리 이렇게 풀어 머리. 저희가 항상 머리에 스프레이가 돼 있으니까 이제 활동 이제 딱 스케줄 끝나면 이렇게 스프레이를 없앨라 이렇게 머리 뒤로 하고 있거든요. 규현이 형 저는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딱 이러고 다 이제 딱 걸어 나가고 있는데 팬분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번거지 썼잖아. 규진 형은 헤어가 그렇게. 오늘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저희 팩스 인사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끼리 이거 키기 전에도 얘기했었고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저희가 오늘 출근할 때 차를 타려고 딱 숙소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너무 추운 거 진짜 다 뛰어가지고 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으악 하면서 뛰어나왔었는데 딱 팩스인사 도착해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와요. 알았죠? 고마워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이거 방송 끄면 바로 자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맞아. 여러분 건강은 소중하니까. 네 여러분 많이 힘들어? 오늘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너무 추웠는데도 밖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저희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응원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막 사진도 막 예쁘게 찍어주시려고 그 무거운 카메라 이렇게 막 들려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추운데 저희도 추웠는데 너무 추웠는데 이게 보이려나 이렇게 하면? 보여. 오 잘 보여. 난 여기다 적어놨는데 히터 켜갖고 다 사라졌어. 아 거꾸로 적었어야 되는데. 바보. 이 바보. 바보. 센스가 없어 센스가. 진우야 괜찮아. 네 죄송해요. 일단 빨리 이거 적고. 네,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짜잔. 오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고마웠어요. 우리의 귀여운 만네 라온 씨를 만나보실까요? 네, 신라온 친구. 다음 타자야? 네. 여러분, 우선은 이제 뭐라고 무슨 말을부터 꺼내야 돼? 잠깐만요. 지금 잠깐 머리가 조금 아파서 잠깐만요. 일단 오늘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오늘 진짜 너무 추웠어요. 저는 오늘 저지 하나 입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보다 더 고생하면서 밖에서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에 좀 더 잘 보답할 수 있고 좀 그걸 걸맞는 사랑을 줄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더 멋진 모습,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팩팅 인스타 나간 거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뭔가 그런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저희의 모습을 더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진짜 나가고 싶던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즈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했어요. 저희의 스케줄 진짜로. 그리고 라디오들도 너무 재밌었고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뭐 못 가서 미안하다 뭐 그랬던 분들도 많은데 괜찮아요. 마음도 자동적고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뭐 또 할 말도 없다. 요즘 기침이랑 목소리가 안 좋은 거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맞아요. 지금 목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픈 건 아닙니다. 진짜. 오늘 저보다 더 고생을 레이즈도 진짜 칭찬해. 라온이 형은 아프지 않아요. 라온이 형은 제가 아픈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칭찬해. 있잖아. 있지. 그때 우리 블룸 활동할 때. 맞아, 사실 나 본 적 있어. 그때 왜 아팠더라? 그때 독감. 독감 걸려가지고. 아 맞다, 그 데뷔한 날. 네, 데뷔한 날. 딱 데뷔한 날 독감 걸려갖고. 엄청 심하게 아픈 건 본 적 없어. 레이즈 몰랐잖아. 사랑니 빼고도. 레이즈 몰랐잖아. 그때는 진짜 힘들었지. 아 사랑니 뺐을 때 연습생 때 사랑니 뺐을 때 이제 와 그때는 정말 약하네 라온이 형. 야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도 막 누가 들어오면 바로 깨는데 와 그때 한민이가 막 와서 제가 깨웠는데 약을 두고 나갔는데 몰랐어. 바닥에 누워서 잤어. 침대에 갈 힘이 없어서 신발장에서 잤어. 그때 진짜 들어가다가 쓰러진 것처럼 누워 있어가지고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집에 있었지만 하루 종일 함께한 기분이었대. 우리 지금 잠자기 전에도 좀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자요. 아프지 말고. 알겠어. 오늘도 너무 잘생겼다고. 아유 다 잘생겼죠. 사랑이 매복이었어요. 네 매복이기도 한데 그때 굶고 수술을 받아왔고 맞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들어오고 나시면 저희는 이 방송을 끌 거예요. 꿈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너를 찾은 드림워크. 꿈속에 너를 사랑. 그 오늘 2시쯤에 꿈속에서 그 뭐야 생사인 할 거니까 다 오세요. 오늘은 인원 제한 없으니까 다 오세요. 1700명. 드림 생사인에 나 또 설레었나봐. 너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다시 내게 와준다면 그때처럼 날 사랑해줘. 안녕. 나이. 아직 매니저님 오셔야 돼. 맞아. 그동안 더 놀고 있습니다. 좋아. 이젠 꿈에서조차 너를 보고 싶지 않아. 오빈이 왜 이렇게 좋아해? 오빈이 왜 그래? 오빈이 왜 그러는 거야? 잘생긴 너 화장 안 지웠어? 네? 안 지웠죠. 아, 아 귀엽네. 잘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다 보내요? 꺼요 저희? 다 끄래요 레이지드가 우리. 왜요? 어떻게 생각해? 다 여러분들 졸리시죠? 졸리죠? 솔직히 말해요. 졸리시 지금 솔직히 말해요. 그거 솔직히 얼굴에 떨어뜨리고 계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 우리 애들도 가끔 그래요. 핸드폰 얼굴에 막 새벽 연습할 때 애들아 퇴근 뭐야 퇴근할까 이러면 다 아니요 연습해야죠 근데 엉덩이는 다 붙이고 있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 알아요. 눈 오는 거 좋아하냐고도 엄청 좋아하죠. 한결 눈이 너무 어빈, 안 왔어. 어빈이 어디 갔어? 어빈 또 웃음 터졌어요 또. 좀 웃긴 상상했나 봐. 저 오늘 저 오늘 그 라디오랑 라디오 사이에 야, 바로 2단계였어. 바로 2단계. 권아 3단계 보내. 권아 3단계 보내. 그럼 3단계 보내 빨리. 양건 3단계. 여기 3단계 보내! 야, 너 안 나와, 권아, 너 안 나와. 왜 그래? 야, 3단계. 형이, 아, 형이 그냥 가리고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진짜. 야, 더 터뜨려. 더 계속 웃겨. 야, 계속 웃겨. 양건 계속 웃겨. 오케이. 야, 건아, 나와야 돼. 건아, 거의 다 왔어. 힘내, 건아. 곧 나온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그 쳐다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는 거야. 너 그럼 어떻게 쳐다보는지만 보여줘. 그거 알겠지? 그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빈이 한번 봐봐 지금 그 상태에서. 근데 왜 저래? 아 눈물 나. 너 안 나와 지금. 온다. 할 수 있어. 온다. 울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턴지 모르겠죠? 우리도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몰라. 재밌죠? 저도 왜 웃긴지 설명해 주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게 웃겨요, 저희는. 맞아요. 권아, 거의 다 왔는데, 권아? 오늘 3단계 못 보나? 아니야. 야, 3단계 나와야 방송 끌 수 있어. 아니, 무슨 상황이에요? 아무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어빈이가 갑자기 웃는 상황이에요. 끝났어. 소형 상태가 됐어. 끝났다고? 아닐걸? 아직. 가보자. 노력해보자. 안 돼. 어빈이 형. 하지마. 울 것 같은데. 끝났어. 아, 진짜 아쉽다. 다음 기회에. 우리 이제 갈게요. 안녕 웨이즈. 잘자. 잘자요. 아, 네, 잘자요. 여러분 저의 기괴한 웃음소리 들으시네요. 굿나잇. 이러고 권이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봐요. 꿈에서. 우리 이제 이 정도는 목표면 되지 않나? 우리 다 같이 아니요. 못생긴 표정 한번 지을까요? 하나 둘 셋 안 버리면 딱 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안녕. 뭐한 거야? 꿈에서 만나. 잘자요.